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국을 천하통일한 그 진시황의 뭐 불로초 욕망과 더불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 신화, 즉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 세계는 창조주죠. 그죠? 주인이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 노예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든 자의 어떤, 자기 그 기획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예, 노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삶을 그 주인과 노예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을.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사실은 얼른 하면 나도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주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인하기 어려워요. 노예는 주인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 주인과 노예는 말하자면 변증법적 관계에 있어. 노예 없는 주인이 없고 주인 없는 노예가 없어.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이제, 그 서양 철학자 헤겔은 이 노예는 항상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있고,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노예의 말을 듣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자기 할 능력이 없어. 심지어 물 한 그릇 떠 오는 것도 노예한테 시켰기 때문에 물도 떠올 줄은 몰라. 그래서 주인이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주인과 노예는 이제 이게 말 어떻게 보면 가역 관계에 있죠, 그죠? 이게 이분화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가역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되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노예는 이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과 노예는 사실은 그 하나의 이중성입니다. 그 하나죠, 하나. 사실은 우리가 뭐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하나예요, 하나.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뭐 신을 닮은, 자기 자신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자신을 닮은 게 뭡니까? 신을 닮은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격신이라 하잖아요. 인격신이라는 건 인간적인 신이죠. 인간신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국은 이게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주인과 노예라는 게 하나인데, 그 하나의 거리를 떼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깝게 가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변증법인지 몰라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극단적으로는 멀리 있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야, 원래. 본래 하나야. 주인이 노예고 노예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을 얘기했듯 창조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예, 신이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이다 말이죠. 그 신이라는 단어를 발생시킬 때 이미 이 주인과 노예가 이게 이중성으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말이 별로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같은 거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 전개로 봤을 때, 이 심리적인, 마음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올려놓고 보면 주인과 노예가 있죠. 왕과 노예가 있듯이, 뭐. 그죠? 주인과 노예가 있죠. 그래서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다. 세계의 주인, 왕, 제왕, 뭐 천왕, 이렇게 주인이 되고 싶죠. 근데 사실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주인이 되기 위해 노예를 감수한다, 극복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그게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거의 노예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마지막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불로초 아닙니까? 불로초. 아니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이제 다 자기 천하가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사는 게 이제 꿈이야. 아, 계속 살 수 없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이게 꿈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 진시황의 꿈은 진시황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의 꿈이죠. 현대인의 꿈이죠.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뭐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뭐 80대에 있는 사람은 백순하게 돼 있다고. 왜? 의학이 발달해가 백순하게끔 돼 있대요. 그럼 지금 뭐 그러니까 계속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조금은 연장되는 거는 가는데 끝없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뭐 기계 인간을 만들 정도의 어떤 문명이 되면 예를 들면 인간의 장기를 부품 바꾸듯이 바꾸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 자동차 다 부품 바꾸잖아요. 낡으면 새 부품을 넣어가 끼워가지고 돌아가고 하는데 그러한 시기가 올지 모르죠.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인간의 욕망이 뭡니까? 장기 매매를 했죠. 장기 매매. 막 죽기 직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 장기의 일부. 그건 부품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장기지만은 일단 부품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떼다가 다른 사람한테 장기 또 기증도 하잖아요. 기증도 하는데 한때 뭐 장기 매매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중국과 관련해서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중국 가서 뭐 장기 수술해가 돌아오기라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 장기 기증도 하지만은 장기 매매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장기가 인간의 장기가 신체 전체를 구성하는 체계 속에 하나가 아니라 신체와 별도로 부품이 된 거야.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뭐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지금도 일부의 그 인간의 그 기관은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 기계적 장치, 기계적 장기가 뭐 신체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편하죠. 그러나 죽지를 않죠. 뭐.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이 지금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게 다 장기를 하나의 기계적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부품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 둘째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인간의 욕망, 진시황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영생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여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된다면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까? 노예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면 노예라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 살아도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짧게 살다 죽겠다. 근데 이 욕망에는 어쩌면요,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노예가 되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데리케들 주인과 노예라는 게 굉장히 변증법적 관계이면서 단순히 변증법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 있어. 주인과 왕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노예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주인 아니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좀 노예라도 나는 영원히 살아. 딴 사람은 다 죽어.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게 주인 아니에요? 요게 이제 문장 내에 자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게 주인이야. 근데 살 수 있다면 노예가 되어도 좋다. 이게 사실은 모순 관계죠. 그래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예를 감수한다는 데서 오히려 노예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이성이라, 사실 이성이 욕망과 다른 것이지만 이성이 바로 욕망이라는 게 이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성은 욕망이다. 딱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철학한다는 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 삶,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꿈인가, 욕망의 핵심인가를 알 수 있죠. 아, 흔히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동방이라는 게 그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동방에 막 이제 그 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보내고는 돌아가지 않아. 보냈는데 계속 귀환하지 않은 거야. 그래,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 중국 그때 사신들이 소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 사신들이 뭐 돌아가면 뭐 불로초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아예 여기 살자 해서 뭐 어느 지방에 가면 신선이 되어 있다는 이런 전설도 있고 그래요. 결국 그만큼 그게 이제 불로초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뭐 구체적으로 인삼입니다. 인삼. 근데 인삼의 효과가 대단하죠. 그 예전에 뭐 고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중국과의 무역에서 인삼이 뭐 거의 대종을 이루죠. 한국 인삼하면 중국 사람 껍뻑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인삼이 거의 불로초와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가로 이제 교환되었죠. 그죠? 고가로. 근데 그 현대 그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이제 주인과 노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인과 노예를 변증법적으로 다룬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새 인물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철학적으로 처음 제안한 게 헤겔입니다. 헤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 변증법은 흔히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정반 앞으로 나아간다 싶은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 헤겔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인과 노예가 가역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안 거야. 그러나 뭐 서양 철학적 하나의 그 자기 그 패턴 때문에 이제 변증법으로 그냥 썼는데 오히려 변증법의 대가가 아 이게 주인과 노예가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라는 알았어요. 뭐 그런 이제 문장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은 자기도 모르고 노예가 되고 노예로 노예는 저절로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주인이 되고 싶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절로 자꾸 노예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물 한 그릇도 자기가 못 드는 거야. 그런 건 노예죠, 그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노예는 시간이 갈수록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변증법 만들었죠. 근데 이 헤겔의 학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야,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 마르크스는 이제 노예가 주인이 됐네. 실천했죠. 그래서 철학의 실천이 계급혁명입니다. 계급혁명이라는 게 이제 계급투쟁입니다만. 자, 그럼 마르크스가 노예라는 게 뭡니까? 흔히 이제 무산자. 꼭 노예는 아니죠. 옛날에 고대의 노예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나 이제 부르주아나 이게 거의 근대에서 부르주아도 왕이나 뭐 꼭 귀족은 아니에요. 사실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 상공업자. 그다음에 그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이제 부르주아인데 그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는 용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 반드시 주인과 노예의 그 극점과는 좀 달라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이 노예, 노동자나 농민 이 노예적 상태에서 안 된다. 계급이라는 거 없애자 해가 했죠. 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하긴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주로 농민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노동자도 많았지만 농민이 많은 곳에서 혁명이 성공했던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농민이 많은 나라거든요. 노동자보다는 농민이 많은 나라가 이제 그 사회주의가 되기 쉽죠. 되는데 아 러시아 같은 데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공산당 귀족을 만들었죠. 결국은. 공산당 출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귀족들 얼마나 치고 갑니까? 뭐 어떤 사람 우리나라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장해서 실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산당 귀족을 만들고 이제 끝이 났죠. 근데 중국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전인대회 참석자들의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저히 뭐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실천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된 거죠.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귀족이 돼버렸죠. 주인이 된 거까지 좋은데 귀족이 돼버렸죠. 자, 근데 이 마르크스의 소위 그 계급 투쟁론을 이제 비판하고 나온 게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래서 도덕이란 게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노예인데 주인이 되어도 노예인 사람이 있어. 자꾸 노예적 사고를 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노예가 됐는데도 주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 그래서 인간은 그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일찍이 길들여지면 주인의 도덕이 길들여진 사람은 실제 노예라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반대로 노예의 도덕이 길들여진 사람은 노예라도 자기 주인이 되어도 노예라고 착각하는 거죠. 노예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주인과 노예가 변증법적이면서도 가역관계에 있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과연 세계의 주인은 누군가?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떠올려보는 게 신은 세계의 주인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첫째로. 여러분, 세계의 주인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래서 그 이 신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립을 그래도 이제 근대 철학자 중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합리적 신학, 그죠? 신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 전에도 신을 설명한 건 많은데 합리적으로 설명한 합리적 신학을 이제 구성한 게 사실 칸트입니다. 칸트. 그 칸트는 신에 대해서는 합리적 신학, 영혼에 대해서는 합리적 심리학,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 그 합리적 우주관 이렇게 만드는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제 신은 인간의 이상이에요. 인간의 이상이 신이야. 근데 주객포괄적 무대역자. 주객포괄적인 주관적, 객관적을 다 포괄하는 무제약자, 제약을 벗어난 사람이라 신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칸트 순수이성 비판의 변증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객포괄적 무제약자. 여러분, 주객포괄적 무제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신을 그렇게 설정한 거야. 그게 인간의 이상이죠, 또한. 자, 예를 들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주객포괄적 무제약자입니까? 안 되었죠. 결국 우리와 같이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오래 살겠다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갔다 온 분도, 관광하고 오신 분도 많겠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의 크기로 병마, 을 만들어가 자기를 지키게 하고 말죠. 진시황 병마라는 게 이제 병마용이라는 병마 인형이죠. 그걸 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후 세계가 마치 살아있는 세계처럼 만들고 죽었습니다. 결국 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 칸트는 이제 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영혼 같은 거는 주관적 무제약자, 세계 전체는 객관적 무제약자 이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데, 그, 지금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칸트보다 뭐 설명을 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이, 결국, 누가 주인인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주인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기계인가? 여기,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주인이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기계라는 것은 기계 인간을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한 기계 인간. 아, 기계죠. 기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신과 인간신이 연결돼서 기계 인간, 기계와 AI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유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체에서 재생된 인간인, 신체 재생산된 인간, 즉 어머니 몸에서 나온 인간, 자연인간과 공장에서 생산된 인간, 인조인간. 그래서 신의 인격신과 자연인간, 인조인간이 이제 앞으로 뭐 이 세 부류가 전쟁을 할지 몰라요. 삼국지처럼 전쟁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옛날에는 종교적 영생을 이루는데 앞으로 기계가 발달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기계 인간이라는 걸 타고 생명 갈아타기가 될 거야. 아, 예를 들면 300살 살았는데 아, 좀 더 살고 싶어 하면 기계를 갈아 끼워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아, 컴퓨터 입력을 딱 줘가지고 영혼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옮겨가지고 계속 기계 인간 갈아타기가 영생을 할지 모르죠. 요게 아마 인간의 꿈일지 몰라요. 이게 불로초야. 진시황으로 말하면 생명 갈아타기 AI 1, AI 2, AI 3 무한대로 가면 여기 진시황의 불로초가 AI 그 생명 갈아타기야. 진시황의 불로초는 AI 생명 갈아타기로 이제 돼버렸죠. 그래야 될 이제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od 신과 Geist 인간 정신 이성이나 Ghost 유령이라는 게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이 전부 다르게 보는데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달했어요. 결국 진시황 최고 권력자의 꿈은 오늘날 현대인의 꿈이다 말이에요. 현대 꿈이다. 그래서 아, 진시황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인간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욕망을 제어해야 될 것인가? 끝없이 실현할 수 있죠. 무한대로 뭐 살고 싶으면 그걸 택할 수도, 영생을 택하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아, 욕망은 결국은 적절히 억제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즉 인간은 욕망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제어할 것인가, 이런 그 두 갈래 길에 현대인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시황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